멋진 플레이에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동 선수 1세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놓쳐서는 안 되는 초구. 뒤돌리기. 네, 3 쿠션으로 성공합니다. 자, 득점 이후에 이동이 많았는데요. 네. 정확하게 노란 공 아주 두꺼운 두께 득점이 됐는데. 네. 자, 다음 공이 네. 네, 좀 가깝게 붙으면서. 그렇죠. 아주 쉬운 배치가 아니죠. 빗겨내면서 아주 긴 각도. 자, 회전량이 네. 길어지지 않았네요. 짱 넘어가는 진행이 됐네요. 지금 일목적구했던 노란 공을 아주 얇은 두께로 공략을 했죠. 네. 코너 쪽에 배치를 시켜놓고 득점이 되면 다음 공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 자, 뭐 최재동 선수 아주 템포가 빠르네요. 두 선수 모두 아주 빠른 템포의 선수들이네요. 네. 조재호 네. 넣어치기로. 네. 자, 바로 뱅크샷으로 출발합니다. 자, 각도가 상당히 컸는데 조재호 선수 지금 네. 살짝 충격을 주면서 각도를 좀 키워낸 원뱅크 넣어치기. 자, 비껴치기죠. 좀 예민한 두께 공략이에요. 아, 두께가 좀 두꺼웠죠. 아, 네. 네. 조재호 선수도 첫 공만 성공했습니다. 지금 좀 더 얇은 두께로 공략을 했던 네, 시도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저 목적구 바로 이목적구 쪽으로 날아가는 뭐 충돌이 먼저 나고 네. 말았습니다. 두께 사용을 했고요. 네, 스핀이 좀 살아있죠. 자, 이 공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최재동 선수 지금 뭐 경기하는 초반 모습을 봐서는 상당히 오늘 뭐 감각적인 플레이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뭐 생각보다는 뭐 직관적인 지금 판단을 해주고 있고 과감한 스피드 사용. 지금도 잘 끌어놨죠. 네, 이번에도 와. 자신감 있게 공략을 했습니다. 연속 2점. 그렇죠. 초반부터 아주 힘들게 경기를 끌고 가는 모습은 사실 좋지 않아요. 네, 득점도 잘 나오지 않고. 지금 최재동 선수처럼 네, 시원시원한 플레이. 보여주면서 사실 네, 진행을 시켜야죠. 연속 득점 성공 후 대회전. 자, 지금은 들어가면서 득점이 아, 뒤쪽으로 나오면서도 네. 안 됩니다. 마지막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득점도 한번 저희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 보니까 올라오는 득점도 충분히 가능했던 네. 네, 빨간 공의 위치였네요. 조재호 옆돌리기로 네. 3대 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조재호 선수는 지난 시즌 최고의 한 시즌을 보내고 비시즌 동안 또 가족들과 스위스 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금 뭐 여유 있는 모습을 찾고 있는 조재호 네. 선수예요. 정말 즐기면서 네. 프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조금 길게 이번에는 네. 놓칩니다. 두꺼운 두께 사용을 하고 네, 출발을 했던 옆돌리기.
뭔가 분리각이 좀 크게 만들어지면서 살짝 뒤쪽으로 넘어가는 진행이 됐네요. 3대 3. 자, 비껴치기는 그렇죠. 비껴치기는 조금 어려운 각도였기 때문에 앞돌리기 시도했는데. 처음으로 공타를 기록하네요. 조재우 선수가 이번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뱅크도 가능해 보이는 배치고요. 1뱅크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빨간 공을 지금 일목적 선택을 했네요. 단단장으로 네, 좀 많이 넘어가는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단에서 단 쿠션으로 네, 장축으로 만들어내는 더블 쿠션 시도였는데 지금 뭐 두께 회전값이 네, 잘 맞아 떨어지질 못했네요. 나란히 3이닝 공타를 기록합니다. 네, 회전량이 많이 걸려 있고 마지막 네, 충돌 피하면서 네, 좋습니다. 충돌. 정말 충돌이 많이 나는 옆돌리기 배치인데 노란 공의 두께를 아주 완벽하게 두꺼운 두께로 네. 시도를 하다 보니까 먼저 네, 나가고 나서 아하. 내 공이 내려오는 참 뭐 타이밍 잘 만들어낸 득점이 됐습니다. 여기서 뱅크샷. 네. 지금 뭐 뱅크샷 시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야, 3뱅크 네. 좋죠. 1세트 먼저 달아나고 있습니다. 최재동 선수가 사실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인데 네. 그렇죠. 뭔가 운영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득점을 노리는 시도를 해주고 있고 네. 뒤돌리기 또 들어갑니다. 네. 연속 4점. 사실 조재호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뭐 공격만한 방법이 없는 거죠. 네. 네. 실수하지 않으면서 나와 있는 배치들 하나하나 잘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이목적구가 조금 긴 쪽으로 득점이 되면서 네. 조금 어려운 시도인데 네. 앞돌리기로 자 힘이 좀 빠지면 내려갈 수가 있죠. 조금 더 내려가면서 아, 네. 아. 4점까지만 만들어냈습니다. 득점이 안 된 상태에서 두 공이 살짝 모여있죠. 바로 노리는 뱅크샷. 네. 오호 와, 좋습니다. 네, 멋지네요. 내 공을 아주 빠르게 보내면서 뱅크샷. 네, 스피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각도가 네. 좁아졌고요. 빨간 공 좀 두께가 두껍게 맞긴 했는데 하얀 공 쪽으로 뭐 제대로 끌리는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2점 차. 하얀 공을 좀 분리각을 키워주면서 이제 빨간 공 뒤쪽으로 뒤돌리기 시도를 해야 되는데 네. 저 이제 분리가 좀 크다 보니까 자 아하, 네. 여기서 충돌. 조재호 선수도 좀 고민을 했어요. 저 충돌 타이밍이 눈에 보이는 배치다 보니까 여기서 아주 예민하게 빼려고 했는데 빠지질 못했습니다. 1세트 계속 앞서 있는 최재동 선수. 지금 비껴내면서 더블 쿠션.
자, 여기서 역회전으로 아. 네, 각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뭐 진행이 돼야 되고. 그렇죠. 회전량이 좀 덜 들어간 네, 모습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번에도 조금 까다로운 배치를 받았습니다. 네. 뭐 최재동 선수가 지금 뭐 수비를 크게 생각하면서 공격을 하는 지금 모습은 아닌데 네. 자, 아주 쉬운 배치가 나오고 있진 않아요. 붙어있는 흰 공까지 가지 아, 못합니다. 코너까지 최대한 진행을 시켜주면서 길게 뽑아봤는데 살짝 부족했네요. 곡선도 살짝 그려지면서 충분히 또 나오지 않을까 싶었던 배치였습니다. 6이닝 아 오 여기서 네.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충돌이 났는데 뭐 이목적구가 많이 도망가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득점이 됐던 거의 뭐 제자리로 갔네요. 네. 다시 한 점 추가. 자, 지금 같은 행운도 1세트에 굉장히 뭐 지금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오, 득점을 이어갑니다. 네. 아주 편하게 지금 득점을 최재동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자, 지금 다음 공 배치도 괜찮게 나왔어요. 조재호 선수가 조금 긴장감을 좀 가지면서 플레이를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조재호 선수의 모습이 네, 긴장한 모습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오. 자, 여기서는 놓칩니다. 아, 좀 놓치기에는 좀 네. 아쉬웠네. 뒤돌리기인데 저 뭔가 착각을 했죠. 자리로 돌아가서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네, 뭐 크게 충돌의 위험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이제 내 공만 각도를 지금 딱 맞춰주면 되는 뒤돌리기. 아, 공 지금 한 개 반 정도 좀 짧은 진행이 됐고요. 얇은 두께로 네, 네. 좋죠. 최재동 선수가 좀 더 달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에서 놓치면서 조재호 선수 다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 공의 위치가 네, 썩 좋은 위치가 아닌데 자, 길게 빗겨낸 공 아오 네. 네, 잘 내려가죠. 네. 연속 2점. 조재호 선수도 득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 보면 가히 뭐 국내 또 최고의 선수답게 네. 쉽게 플레이를 합니다. 네. 자, 지금 또 난구풀이를 해줘야죠. 지금은 오, 직접 시도를 했네요. 아하, 네. 좀 두꺼웠어요. 네. 좀 옆돌리기 시도하기에는 각도가 굉장히 좁아 보였던 네,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아주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2점 차. 빗겨내면서 지금 빨간 공의 위치가 너무 괜찮아요. 네.
기회 네. 놓치지 않습니다. 쿠션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배치들은 네, 빅볼이죠. 뭐 타겟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편안하게 득점을 해주고 여기서 지금 빨간 공이 그대로 레일을 타고 가면서 그렇죠. 네. 뱅크샷. 오, 좋습니다. 와. 아, 1세트 또 훌쩍 달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배치 뭐 놓칠 수가 없는 배치고요. 네, 뱅크샷까지 나와주면서 연속 3점. 단상으로 오, 오 대회전으로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됐어요. 오, 네. 네 만들어내네요. 전 지금 들어가는 각도가 사실 오히려 좁았기 때문에 네. 단단장이 좀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처음부터 대회전으로 시도를 하고 네, 상당히 좋은 질로 네, 잘 만들어졌네요. 네. 마지막에 저 빨간 공간에 이제 충돌도 있는 시도인데 자,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득점을 했습니다. 자, 2점 남아있는데요. 타임아웃. 자, 여기서 어떤 시도를 할지 네, 좀 배치가 살짝 꼬여있긴 한데 마무리를 바로 네. 노리네요. 나머지 2점 뱅크샷. 자, 회전이 있어요. 들어갑니다. 와, 네. 와, 여기서 세트를 끝내는 최재동 선수 조재호 선수를 상대로 먼저 1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1세트 지금 7이닝 만에 끝나는 네, 네. 모습이었는데 오, 최재동 선수 참 잘해주네요. 자, 뱅크샷으로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했고 조재호 선수가 제대로 지금 몸을 풀기도 전에 경기를 끝낸 최재동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1세트 마무리됐고요. 최재동 선수가 1대0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2세트 이번에는 조재호 선수가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그래도 1세트 때 조재호 선수가 별로 당황하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잦은 뭐 조그마한 실수들이 네. 사실 1세트를 내주고 마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저 그런 실수를 줄이는 게 조재호 선수에게는 사실 가장 큰 뭐 경기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확실한 득점이 좀 나와줘야 돼요. 네. 자, 역시 초구 3쿠션으로 성공했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지금 끌어주나요? 바로 끌어내리는? 아,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조금 짧은 쪽으로 아하. 아, 진행이 됐네요. 아, 과감한 선택은 사실 너무나도 지금 좋은데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득점으로 연결이 좀 돼줘야죠. 네. 그래야 이제 조재호 선수도 확실히 큐끝이 좀 네, 살아나면서 다득점으로 연결이 좀 될 네.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초구 한 점만 성공했습니다. 뒤돌리기인데 좀 짧은 각으로 시도를 직접 노렸네요. 네, 좋습니다. 빗각에서 출발하는 각도다 보니까 지금 회전량을 좀 많이 사용을 네. 해줬는데 정확하게 3쿠션 득점이 됐습니다. 자, 자신감 있게 1이닝부터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네, 완벽한 배치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해볼만한 지금 배치들이에요. 아, 충돌. 네. 지금 좀 너무 예민한 두께 사용을 네. 시도를 했네요.
오히려 확실하게 두꺼운 두께에서 길게 만들어내는 각도도 괜찮아 보였는데, 그렇죠. 저 노란 공 바로 뒤쪽으로 빼내면서 진행을 시켰던 옆돌리기. 네. 오, 조재호 선수. 네. 실수인데요. 뭐 얇은 두께가 필요하긴 했지만, 네. 저 코너를 좀 제대로 돌지 못하는, 네. 단쿠션이 먼저 맞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조재호 선수의 모습으로 봐선 좀 몰입이 좀 그렇죠. 네, 덜 돼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초반에 지금 승기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네, 오늘 경기 좀 어렵게 갈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 네, 최재동 선수 빗겨치기. 이번에도 좀 예민한 두께, 예민한 회전이죠. 지금 뭐 회전은 아주 조금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네. 아래쪽, 네. 단쿠션이 또 먼저 맞아야 되는, 네. 아주 예민한 공 놓쳤고요. 네, 조재호 선수. 네, 참 얇은 두께 공략을 참 잘해줬습니다. 이 정도로 얇은 두께에 맞아야만 네, 짧은 각, 이제 빨간 공 쪽으로 내려가는 각도가 최대한 딱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두께 사용이 됐고요. 자, 뒤돌리기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 오늘 조재호 선수의 2점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나와줄지. 아, 하얀 공이 코너에 네, 아주 네, 좀 안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빗겨치기 선택했고요. 자, 아, 빠지네요. 이번에도 2점에서 멈춥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좀 반복되면 뭔가 이제 경기가 안 풀린다 이런 부분이 네. 조금씩 커져요. 네. 계속해서 배치들이 좀 어렵게 나오고 있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끊기잖아요. 네. 자, 최재동 선수의 공이 오, 오 짧은 쪽이네요. 네. 연속 공타를 기록했습니다. 참 뭐 평상시에는 이 선수들 다 맞춰낼 수 있는 그런 배치들인데, 자, 앞돌리기로 뭔가 이렇게 이런 방송 경기 경기라고 네. 저희가 하는 네, 주목이 되는 이런 또 시합에서는 실수들이 자주 나옵니다. 아. 조재호 선수가 앞돌리기 짧은 각으로 득점을 또 해줬네요. 아, 배치가 뭐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있죠. 자, 지금 빨간 공 선택을 했는데 뒤돌리기는 충돌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이제 앞돌리기 모양인데 앞돌리기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 하얀 공 쪽은 네. 또 너무 예민한 옆돌리기 두께죠. 고민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흰 공 쪽을 선택하는데요. 네, 지금 옆돌리기 선택을 했어요. 좁은 각도였는데 네, 길게 아. 빠집니다.
코너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각도는 마지막 네 쓰리쿠션의 위치가 정말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피드 사용 회전값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조재호 선수가 계속해서 좀 뭔가 어려운 쪽 플레이를 하면서 지금 놓치고 있네요. 네. 오 지금 빨간 공이 이거 이거 들어와주네요. 네. 네. 1세트에서도 뭐 충돌 이후에 득점이 최재동 선수 한번 있었죠. 그렇죠. 네. 아, 좀 묘하게 오늘 경기 또 흘러가고 있는데 저 이렇게 한 차례씩 뭐 세트에 도움이 되면 굉장히 최재동 선수 경기 좀 쉽게 풀어나갈 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바로 연속 득점으로. 네. 연결이 될 때 최재동 선수가 훨씬 오늘 조재호 선수보다는 굉장히 깔끔한 연결이 잘 돼주고 있고 지금도 뭐 포지션 플레이가 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공격할 만한 네, 루트가 있어요. 빨간 공 왼쪽으로 아 네, 너무 두꺼운 두께에 맞고 충돌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옆돌리기 붙어있는 공이었기 때문에 네. 완벽한 이제 스핀볼로 네, 구사를 좀 해봤는데 네, 바로 내려오면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 상당히 두꺼운 두께. 네. 자, 올라오는 각이 들어가네요. 네. 지금 뭐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두꺼운 두께로 각도 형성을 시켰죠. 최대한 짧은 각으로 만들어줬는데 오, 역회전이 많이 네. 걸려 있다 보니까 해결을 예상하지 못했나 본데요. 네. 조재호 선수 네. 아 그렇군요. 원했던 네 진행이 아니었던 걸로 네, 보였네요. 그리고 옆돌리기. 이번에도 2점 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회전으로 공략을 하면 저 하얀 공의 위치가 사실 굉장한 빅볼 형태거든요. 네. 그런데 빨간 공과 내공의 각도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장장 단으로 시도를 합니다. 자, 오 내려가는 각도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아, 이번에도 이 점에서 멈춥니다. 점수가 계속 끊어지면서 조재우 선수 특유의 템포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네. 원에서 투로 내려가는 각도가 지금 많이 부족했고요. 네. 아, 지금 올라가는 각도가 네. 많이 큰 진행이 됐죠. 2세트 와서는 최재동 선수도 지금 공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이닝. 사실 뭐 조재호 선수는 지금 1세트와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경기 진행인데 네. 최재동 선수가 약간 이제 득점이 좀 네, 득점력이 좀 떨어진 상태고 네. 이럴 때 이제 조재호 선수가 한 번 정도 폭발을 해야 되는데 오, 부드럽게 시도를 했고요. 지금 빨간 공의 이동 경로로 봐서는 네. 지금 원했던 두께보다 좀 두꺼운 두께가 맞았어요. 빨간 공이 좀 많이 내려갔고 내공은 짧게 빠져나갔고요.
자세가 조금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뒤돌리기를 네. 시도를 하려다가 지금 바꿨죠. 네. 연속 공타. 좀 더 확실하게 짧은 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넉넉한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내려오는 각도가 네. 네. 들어가죠. 네. 조금 아슬아슬했습니다. 오, 바깥쪽으로 좀 퍼져나가는 네. 네, 모습이었는데 네, 회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금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긴 각도가 보였고요. 자, 포지션 플레이. 네, 바로 다음 공까지. 네. 지금은 빨간 공을 뭐 직접 노리는 게 좋죠. 자, 처음으로 오늘 조재호 선수 3점 네. 연속해서 처음 네. 네. 3득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뱅크샷이었네요. 자, 그러면서 연속 4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하는 조재호. 가볍게 네, 뒤돌리기 네. 각도를 꺾어내는 것 또한 뭐 아주 스피드 사용 네 적절하게 해주면서 조재호 선수의 특유의 이제 좋은 득점이 조금 네. 나와주고 있네요. 바로 하이런으로 연결했습니다. 하얀 공의 오른쪽으로. 옆돌리기가 이거. 짧은데요. 네. 참 뭐 득점을 조금 더 이어나가야 되는 네. 목적구들이 가까이 있었고요. 네. 네. 지금 뭐 키스의 위험도 없고 내공의 각도만 만들어주면 득점이 되는 옆돌리기인데 득점이 되지 않고 자, 최재동 선수 또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은 좁은 각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코스였거든요. 네. 최재동 선수의 네, 표정은 다음 공이 네,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뭐 완벽한 뒤돌리기 형태가 아니더라도 저 앞돌리기로 또 시도해 볼 수도 있는 네, 배치가 아닌가 싶은데 뒤돌리기 공략을 하네요. 네. 좀 강한 스트로크로 오, 네. 시도를 했고요. 좋습니다. 노란 공이 빨간 공 바로 옆으로 아주 근접해서 지나갔는데 저 충돌이 나지 않았고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내공과의 충돌 위험도 굉장히 높았던 뒤돌리기였어요. 여기서 그렇죠. 네, 빠져나가고 자, 득점까지. 오, 지금 네, 바운드 시도죠? 아, 여기서 큐미스. 네. 지금 빨간 공을 아주 두꺼운 두께 또 오른쪽 방향으로 강하게 밀어서 코너를 다시 한번 되돌아오는 시도인데 네, 여기서 큐미스가 나면서 아쉽게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멋진 득점을 한번 볼 수 네. 있는 찬스였는데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재호 선수는 이제 4점이 남아있죠. 여기서 뱅크네요. 네. 와. 뱅크샷으로 네. 풀어냈습니다.
정확하게 원하는 두께 네 맞춰내면서 자 목적 구간의 거리가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그렇죠. 네, 거리였는데 정확하게 찾아가는 득점이 됐습니다. 나머지 2점 앞돌리기로 네 하얀 공은 뭐 제자리 각도에서 진행이 됐는데 오 내공이 자 짧아졌나요? 짧아졌네요. 아, 네. 네. 이제 조재호 선수의 세트 포인트. 네, 조금 얇은 두께로 끌어내다 보니까 첫 번째 각도는 좀 길어 보였는데 마지막에는 딱 알맞게 짧아지는 득점이 됐습니다. 네, 안쪽에서. 네, 자 바로 네. 마무리하는 조재호. 자, 2세트는 조재호 선수가 이렇게 가져가게 됐습니다. 조재호 선수 처음으로 하이런도 나왔고 부담 없는 표정이었는데요. 네, 마지막에는 굉장히 감각적인 득점으로 지금 세트 마무리를 지어줬네요. 네. 네, 여기에서 이 좁은 각을 아하. 아주 빠르게 네, 시도를 한 게 오히려 네, 뭐 사이로 진행이 될 수도 있었던 뭐 굉장히 빠질 때가 많았던 배치였는데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이제 세트 스코어는 1대 1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이제 최재동 선수와 조재호 선수 세트 스코어 1대 1 상황에서 3세트 맞이하겠습니다. 초구는 두 선수 모두 성공을 했는데 1점 이상을 연결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는 네. 예. 득점이 안 돼요. 아, 이번에는 초구를 놓쳤습니다. 오히려 뒤쪽으로 5 쿠션 득점이 되려면 예. 지금보다는 좀 더 차이가 나야죠.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확실하게 직접 노리는 시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건 좀 타격이 네. 있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조재호 선수 5 쿠션 아, 1세트에 그 최재동 선수 아주 과감한 플레이들이 잘 먹혀 들어갔었는데 자, 지금 초구 실패하면서 자, 흐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네요. 빨간 공이 쿠션에 딱 근접해 있으면서 다음 공 좀 풀어내기 어려운 배치가 좀 나와 있습니다. 좀 고민이 지금 오래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이 공을 밀어서 조재호 선수가 비껴치기 각도가 안 나오는 형태다 보니까 밀어서 그 각도를 네, 만들어내는 시도를 했죠. 조금 두꺼운 두께 맞으면서 빨간 공과 바로 네, 만나고 말았습니다. 자, 붙어있는 노란 공 오, 이 공을 끌어서 옆돌리기 네. 굉장히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었던 각도인데 최재동 선수가 직접 노리는 시도였나요? 굉장히 이제 스핀볼로 예. 네, 길게 만들어내는 시도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아 이렇게 뱅크샷으로 네. 조재호 선수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들어가는 네, 넣어치기 득점이 됐네요. 오늘 조재호 선수의 표정은 네, 뭐 미동이 없는데 그렇죠. 평상시 좀 네. 경기와는 조금 다른 표정의 모습은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공을 놓치나요? 이거 아, 힘이 부족하네요. 네.
평소에 조재호 선수 표정에서 좀 감정이 드러나는 편이었는데 오늘 네. 꽁꽁 숨기는데요. 조재호 선수 뭐 잘 될 때와 안 될 때 표정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선수인데 네. 아, 오늘은 좀 네. 아, 그렇죠. 이런 공을 또 놓치는 모습은 네, 좋지 못하죠. 네. 뒤돌리기? 오, 너무 얇은 두께였나요? 네. 아. 3연속 공타를 기록합니다. 아, 조금 주춤한 분위기가 됐죠. 네. 1세트 때 좋았던 분위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구 경기가 실력이 어느 정도 막 받침이 돼야 되는 경기긴 한데 분명히 흐름이 있거든요. 네. 조재호 선수의 이 공 네,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왔을 때 내가 좀 더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흐름을 타야 되는 조재호 선수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3세트 출발이 괜찮았는데도 네. 스스로 이제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좀 나왔거든요. 지금 매디닝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놓치고 있고 최재동 선수는 지금 2세트 빼앗긴 이후로 상당히 지금 저조한 플레이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요. 네. 아, 여기서 충돌. 잘 풀리지 않으면서 좀 강한 스트로크로 계속 시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해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공이 좀 모여 있는데 조재호 선수의 공의 위치가 썩 좋지 않은 지금 목적구들이 내 공이 나가야 되는 길을 좀 막고 있는 상황이죠. 직접 쓰리 쿠션 뱅크샷 아, 네 좋습니다. 지금 회전량을 좀 많이 이용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정확하게 그러네요. 두 공을 맞춰냈습니다. 3세트 두 번째 뱅크샷이 나왔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가려있는 배치다 보니까 약간 응용을 했던 감각적인 부분 잘 맞춰냈습니다. 지금 배치 괜찮거든요. 빨간 공 처리만 좀 해준 다음에 옆 돌리기 또 득점이 아주 오 빨간 공을 시도하지 않았고 여기서 네. 네 놓칩니다. 오히려 지금 네, 아래쪽에 있는 네. 하얀 공을 지금 선택을 해서 옆 돌리기. 오히려 지금 이게 충돌의 위험이 좀 더 높거든요. 네. 처음으로 뭔가 표정을 보여주네요. 5대 0. 빗겨치기. 자, 힘 배합이 네, 좋습니다. 최재동 선수의 3세트 첫 득점. 지금은 딱 알맞은 컨트롤. 회전량도 잘 살려졌고 힘 배합까지 딱 맞춰낸 득점이 됐습니다. 조금 멀리 있는 노란 공인데 앞돌리기 네, 시도죠. 네. 자, 조금 더 짧아져야 돼요. 아. 지금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한번 해봤는데 네. 저 수비가 완벽하게 된 진행은 아니었고요. 빨간 공보다는 하얀 공을 조재호 선수도 지금 네, 살짝 운영이 되는 쪽으로 예. 시도를 합니다. 장장 단으로 오, 힘 배합은 좀 강했는데 들어갔어요. 아, 네. 지금 일목적고 하얀 공이 횡단을 해서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네. 네.
스피드 사용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도 득점이 됐고요. 스피드를 많이 살려냈기 네. 때문에 자, 이 공도 네. 득점. 점수 차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예민하게 각도 형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각도를 좀 편하게 바라보고 회전량으로 딱 3쿠션 위치가 정해지는 시도를 하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이번에도 회전이 좀 살아있는 네, 네. 뒤돌리기로 연속 3점 지금은 뭐 교차를 좀 편하게 만들어냈는데 내공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네요. 자, 빨간 공 오른쪽이죠. 짧게 자, 이 공이 아래쪽 한 쿠션 더 맞고 올라오나요? 석점 추가하고 들어갑니다. 지금도 더 짧은 각으로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충격량이 좀 컸어요. 옆돌리기. 어. 짧아요. 아, 최재동 선수. 예. 아쉽네요. 그렇죠. 네. 2세트부터 지금 저조한 평균 득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괜찮은 옆돌리기를 지금 받았는데 저 지금 이 정도면 실수죠. 자, 조재호 선수를 상대로 이런 분위기를 한번 맞이하게 되면은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네. 네. 또 한 점 추가. 사실 조재호 선수를 뛰어넘으려면 오늘 경기에서 자신의 100% 이상의 사실 기록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1세트와 같은 굉장한 그렇죠. 이제 좀 폭발적인 득점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아 이렇게 뭐 지금 2세트와 3세트 좀 손쉽게 내주는 상황이 되면 이제 마지막도 4세트, 5세트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뒤돌리기 아주 짧은 쪽으로 네. 좋습니다. 10대 1. 조재호 선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지금 그렇죠.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포지션 플레이를 노렸는데 네. 아주 좋은 위치는 아니네요. 자, 옆돌리기. 네. 충돌 피하면서 득점으로 네. 연속 3점. 다음 공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뒤돌리기인데 네. 빨간 공의 뒷공간이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3쿠션과 아 지금 3쿠션으로 노렸는데 네. 네. 오 이게 오 굴러가네요. 아, 네. 조재호 선수도 한번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좀 두꺼운 두께에 맞았고, 네 여기서 충돌 위험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내공이 뭐 살짝 하얀 공과 또 만나긴 했는데 우선 각도가 부족했어요. 네. 짧은 쪽으로 빠져나가는 진행이었는데. 네. 잘 달아나고 있던 상황에서 행운까지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뱅크샷. 쓰리뱅크. 여기서는 살짝 네. 지나갑니다.
놓쳤지만 여유 있는 점수 차를 만들었습니다. 네. 빨간 공의 특정 두께가 아니면 또 안 맞는 네, 위치였는데 또 어느 정도 원했던 대로 진행은 됐습니다. 최재동 선수의 공은 쉽지가 않고요. 자, 비껴치기로 회전을 좀 살려내는 시도죠. 아, 오, 네, 비슷하게 갔는데요. 네, 출발도 괜찮았고 예. 충분히 회전도 잘 들어갔는데 아, 살짝 넘어가네요. 자, 빠르게 엎드리면서 앞돌리기로. 오, 지금 네, 너무 짧은 진행이죠. 아, 저 빨간 공의 위치가 저렇게 득점 확률이 네. 높은 네. 12시가 넘어가면서 조재우 선수도 좀 피곤한 것 같은데요. 네. 저 빨간 공의 위치만 놓고 본다면 정말 축구공만한 네. 아. 득점 확률을 가지고 있는 네. 네. 배치였는데 두께가 살짝 두껍게 맞고 회전도 많이 들어가면서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뱅크샷? 네, 좋습니다. 조금 기분을 바꿀 수 있는 뱅크샷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두 뱅크 연결이 됐고 목적구들이 한쪽 방향으로 내려갔죠. 다시 또 뱅크샷 노릴 만한 네, 예. 배치네요. 지금 단단 이후에 장쿠션을 맞고 저 틈 사이로 오, 이 공을 네, 어, 장쿠션으로 네. 출발을 시켰고요. 대회전으로 자, 대회전인데 뒤쪽은 없어요. 아. 네. 아, 최재동 선수가 좀 더 긴각으로 시도를 한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이제 단쿠션 네. 맞고 노란 공의 한쪽 면을 맞추려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 자, 오늘 경기 처음으로 9이닝으로 왔습니다. 지금 뭐 최재동 선수 사실 쫓아오는 점수가 조금 네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긴 한데 네. 조재호 선수 너무 이렇게 좀 쉽게 보내는 큐가 좀 많아요. 네,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는 횡단 시도였죠. 와. 오, 코너를 오, 잘 돌렸습니다. 네. 정말 멋진 득점 네. 네.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서 어... 장장 단으로 네. 아, 완벽하게 아래쪽 깊숙한 지점으로 내려가면서 그렇죠. 네. 아, 내공이 노란 공을 찾아가네요. 득점 후에 연속 득점 지금 필요한데요. 앞돌리기. 네, 각도 좋아요. 네. 오. 그리고 자, 두 공을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야, 지금 뭐 직접 시도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두 공의 위치인데 저 뱅크샷 시도를 해야 되겠네요. 노란 공이 살짝 각도를 좀 네, 잡고 있는데 회전량을 많이 이용하고 최대한 노란 공 옆으로 진행을 시키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최재동 선수는 오. 네, 비껴치기 시도를 네, 공을 계속 바라보고 있네요. 네. 아,
지금 빨간 공을 빗겨내면서 출발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 이 공을 크게 한 번 더 돌렸고요. 자, 여기서 빨간 공이 지금 가로막지는 않았죠? 아주 파워풀한 스트로크였는데요. 네. 아래쪽 포쿠션으로는 두께 사용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두 쿠션을 더 맞추는 시도였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점수 추가하는 조재호 이제 2점 남아 있습니다. 1세트를 먼저 내줬던 조재호 선수가 두 개의 세트를 연속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하얀 공 오른쪽 두께죠. 긴 쓰리 쿠션. 네. 네. 3세트 마지막 한 점. 자, 걸어치기로 지금 진행을 시키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더블 쿠션도 가능하지만, 그렇죠. 원백 걸어치기로. 네. 조재호. 와. 오, 빠졌습니다. 네, 살짝 밀리면서 네, 약간 짧은 쪽으로 진행이 됐네요. 여기서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이제 10이닝. 옆돌리기. 네. 일목적고 완벽하게 제어를 해주면서 네. 아, 득점을 해줬는데 최재동 선수를 응원하는 네. 예전에 이제 사실 조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네. 최재동 선수의 사사를 받았던 네, 친구가 아닌가 싶네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도 공을 배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LPBA 투어에서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자, 빨간 공과 아, 여기서 만납니다. 아, 최재동 선수가 좀처럼 네,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1세트에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 지금 딱 한 차례밖에 1세트만 나왔고 그렇죠. 연속 득점이 지금 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점 네. 조재호 여기서 네, 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가 2세트에 이어서 3세트도 가져가면서 처음에 좀 끌려가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죠. 네, 그렇지만 조재호 선수도 완벽한 지금 자신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최재동 선수가 지금 뭐 쫓아오는 점수가 지금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뭐 편하게 경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긴 하겠는데 네. 자, 이제 4세트 어떤 선수가 또 가져갈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아, 돌파구가 좀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최재동 네. 선수.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렇죠. 지금 모습입니다. 이 4세트에서 변화를 꼭 만들어내야 하는 최재동 선수입니다. 조재호 선수 또 초구로 시작을 하는 세트잖아요. 네, 조재호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점수를 또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또 두 선수 네. 뭔가 조금 이제 명암이 바뀔 수 있는 그런 4세트가 되겠네요. 조재호 선수도 아주 부드럽게 시도를 네. 이번엔 했는데 살짝 긴 쪽으로 네, 그렇죠. 다음 공 배치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자, 오늘 초구가 한 번도 연속 득점이 된 적이 없었는데요.
아, 고민을 하네요. 지금 뭐 두꺼운 두께로 충분히 내공 컨트롤 가능해 보이는 위치인데. 오늘 조재호 선수 신중합니다. 지금 뭔가 좀, 네,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이닝에 바로 타임아웃 사용을 했습니다. 아, 얇은 두께로, 네. 자, 천천히 아, 가는데 네, 조재호 선수 착각을 했어요. 네. 지금 분명히 내려오고 내공이 지나갈 수 있는 위치 같아 보였는데, 오히려 지금 충돌을 만들었네요. 이번에도 초구는 한 점에서 마무리되겠습니다. 왼손으로 네. 투뱅크. 아하,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 두께가 또 반대쪽 두께에 맞으면서, 뭔가 이제 돌파구가 딱 나오려면 뱅크샷 득점이 시작이 되고 네. 점점 이렇게 배치들이 좋아지면서 장타가 이어져야 되는데. 조재우 선수 네. 멋지게 해결했습니다. 두 공이 충돌이 나면서 배치가 괜찮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최재동 선수도 지금 뭐 수비 형태보다는 계속해서 공격을 위주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조재호 선수가 조금 편하게 지금 오늘 경기를 하고 있고, 이제 자신의 사실 득점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네. 네, 연결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선수 생활을 했던 사실 시간이 굉장히 비슷해요. 저 연결 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구의 입문은 뭐 최재동 선수가 네.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다시 해오던 선수인데, 네. 긴 시간 제야의 고수였다고요? 네. 그런 선수가 원래 한번 터지면 정말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재동 선수의 사실 네. 나이를 감안하면 지금 PBA 투어, 일부 투어를 뛰고 있는 선수 중에 가장 지금 네, 많은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예. 사이그너 선수보다도 사실 두 살이 더 많은 아하. 선수기 때문에. 지금은, 네, 장장 단으로 한번 노렸던 뱅크샷이었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저 하얀 공 정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온몸이 반응을 하네요. 오늘 경기가 뭔가 긴장감이 초반에 딱 1세트에 한 번, 네, 있었고, 2, 3세트는 지금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조재호 선수도 지금 뭐 놓치는 모습이 뭔가 좀 불편하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몰입이 필요한 최재동 선수. 일단 한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득점이 되긴 네, 했지만, 뭔가 개운하지 그렇죠. 않죠? 지금 횡단으로 시도를 하는 게 조금 더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안 내려가네요. 네. 어느 순간부터 최재동 선수, 네. 전혀 컨트롤이 좀안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랜만에 이제 32강 올라와서 멋진 모습을 좀 저희가 기대를 했는데 오늘 경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부드럽게. 아, 조재호 선수 두께는 두꺼웠습니다. 최재동 선수의 3이닝 노란 공 처리를 네. 자, 잘해줬나요? 네. 네. 지금 조금만 얇으면 뭐 빨간 공 바로 충돌이 나고 지금보다 또 조금만 더 두꺼우면 내공과의 충돌이 나는 네, 좀 예민한 두께 사용이 필요했는데 해결을 참 잘해줬네요.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의 배치인데 네. 네. 역돌리기 지금은 얇은 두께를 끌어줬죠. 다시 한번 좋습니다. 아, 참 이목적구 저 빨간 공 지금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위치에 빨간 공이 딱 배치가 됐습니다. 웬만하면 네. 다음 공이 좋아지는데 네, 지금 아주 얇은 두께에 공략을 해야 되고요. 자, 내려가나요? 오, 네. 좋아요. 연속 3점, 3점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네. 1세트 이후에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뭔가 답답한 상황이 최재동 선수에게 계속 이어졌죠. 네. 4대 4 동점. 지금도 빗겨치기 좀 예민한 두께. 네, 살짝 휘어지면서 들어갔고. 네, 네. 좋아요. 연속 4점. 다시 힘을 내고 있는 최재동 선수입니다. 자, 절묘하게 지금 득점이 네. 아, 최재동 선수의 공이 네, 코너에 있네요. 아. 마지막에 이제 득점이 되면서 네. 목적구랑 자리를 바꿨는데 지금 어떤 선택인가요? 오, 여기서 더블 쿠션으로 네, 단 쿠션 네. 이후에는 각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타까지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짧은 길로 한번 노려봤는데 약간 차이가 좀 있었고요. 4이닝 조재호 좋습니다. 아, 네. 정말 두께 당점 네. 스피드 참 멀리 있는 공에서 지금같이 이렇게 네. 딱 해결을 해주는 네. 정말 쉽지 않았던 뒤돌리기인데 조재호 선수 멋지게 맞춰냈습니다. 다시 동점. 이번에도 조금 까다롭게 멈췄습니다. 조재호 선수 지금 3세트 들어서 저 생각이 이건 좀 모처럼 조재호 선수가 좀 오래 네, 고민을 한다 했는데 그렇죠. 네.
목적구를 바로 맞는 네, 빗겨치기 진행이 됐네요. 빨간 공 바로 옆으로 최대한 근접해서 좀 보내려다가 저 나온 실수죠. 자, 4세트 이렇게 5대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뱅크샷. 아, 짧게. 네. 자세도 살짝 네. 불편했고. 아. 뭐 놓친 이후에 조재호 선수에게 또 너무나 괜찮은 배치가 지금 나오고 말았네요. 바로 포지션까지 네. 연결을 시켜주는 놓칠 수 없는 뒤돌리기. 네. 자, 빨간 공이 살짝 올라오면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각을 조금 네, 막긴 했는데 저 대회전을 약간 찍어주면서 네, 길게 늘렸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 점수 연결합니다. 네. 아, 다시 조재호 선수 쪽으로 또 흐름이 왔어요. 네. 지금도 약간 휘어지면서 네. 각을 키웠고 네, 포지션 연속 3점. 참 쉽게 쉽게 득점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배치 네, 살짝 까다로움이 있죠. 원뱅크로 시도합니다. 오, 오 교차를 했고요. 다시 한번 네. 네. 두께가 살짝 두꺼웠고 지금 내공의 각도가 굉장히 짧은 쪽으로 네,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끌어내다 보니까 네, 짧아지는 진행이 됐죠.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는 최재동 선수. 이번 대회 앞선 경기들이 사실 최재동 선수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네. 오랜만에 자신의 평균 득점이 좀 나오는 대회였어요. 네, 오늘 경기 지금 잘 안 풀리면서 굉장히 어려워졌고 네, 조재우 선수는 또 한 점 추가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1 그리고 4세트도 앞서 있는 조재우 선수. 그냥 얇은 두께 갖고는 나오지 않는 네, 정말 얇은 두께로 네. 오히려 오, 네. 넘어가는군요. 지금은 뭐 최대한 많은 회전에서 네. 아, 정말 뭐 뚫고 가는 샷이 됐네요. 얇은 두께는 사실 지금처럼 선택을 하기가 예민하죠. 저 아주 조금으로 득점이 되고 안 되고 네, 이런 차이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얇은 두께도 사실 연습이 좀 네. 많이 돼 있어야 되고 아, 최재동 선수 네, 좀 흔들리네요. 네. 지금은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넣어치기가 또 안 됐죠. 아주 얇은 두께 맞고 네. 바로 단쿠션으로 진행이 네, 됐습니다. 3이닝 연속 공타가 됐습니다. 두
가깝게 네, 스페인 네 좋습니다 1점 5점 남아있는 조세호 지금도 상당히 두꺼운 두께 지금 네, 진행이 되면서 빨강국 쪽으로 약간 위험한 득점이었네요 자, 직접 노렸죠 오 짧아지고 있는데 아하 놓칩니다 앞서가곤 있지만 조재호 선수도 지금 완벽하게 경기가 잘 되고 있진 않습니다. 사실 지금 출발하는 조재호 선수의 배치들은 네. 굉장히 좋아요. 조재호 선수가 지금 연결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네, 지금 7이닝까지 공타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던 조재호 선수인데 네. 네, 점수가 10점. 자, 뱅크샷 좋습니다. 와. 자, 이제 지금 뱅크샷 하나 들어가면서 분위기 전환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럼요. 코너 근처에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원뱅크 되돌리는 샷. 지금 이 뒤돌리기까지 또 연결이 되면 큰 점수 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좋아요. 네. 2점 차. 자, 옆 돌리기로 또 배치가 지금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연속 3점으로 이어졌던 뒤돌리기였고요. 네. 네. 지금 이 정도면 뭐 충돌의 위험도 없고 자, 득점은 어느 정도 보장이에요. 네. 이제 다음 공 배치인데 옆 돌리기 득점으로 자, 조금만 더 내려오면 네. 뒤돌리기 형태가 나오는데 자, 뒤돌리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점만 더 만들면 동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최재동 선수 뭔가 네, 갸웃갸웃하는 네, 표정이 좀 많았죠. 아 지금 이 위치에서 끌어야 돼요. 네. 오, 자, 끌어냈어요. 뒤돌리기 여기서 네. 만들어냈습니다. 어려운 공 또 해결을 한번 해줬네요. 아우, 네, 장타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점이 됐죠. 네. 순간적으로 큐를 짧게 네, 내밀면서 이제 분리각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득점이 됐고요. 네, 10대 10. 오늘 세트 중에서 가장 네, 지금 긴장이 되는 네, 세트가 되고 있네요. 오, 끌어서 자 여기서 충돌 나지 않았고 와, 와. 이건 아쉽게 놓칩니다. 아, 굉장히 큰 각도 과감하게 선택을 또 네. 해봤는데 저 빨간 공과 내 공이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선택이긴 해요. 옆 돌리기로 조재호 선수가 네. 네, 동점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같이 경기를 시작했던 선수들 가운데 지금 오태준 선수가 16강에 올라갔고 정경섭 선수도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네. 이번 대회 또 국내 선수들 활약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네. 자, 처음으로 국내 선수 우승을 또 한번 네. 바라보는 네, 그런 대회가 아닐까 네. 싶기도 하네요. 스페인 3인방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지 근데 이기고 네, 네. 우승을 해야죠. 석점 남아 있는 조재호. 아 조재호 선수도 다시 또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네요. 어려운 뒤돌리기 또 성공을 해 줬네요.
지금 이 배치에서 5 쿠션. 네. 살짝 두꺼운 두께 맞았는데. 자, 내려가나요? 네, 아, 들어갔습니다. 네. 조마조마합니다. 자, 점수 연결된 조재호 이제 2점 남아 있습니다. 단단장이죠 이번엔. 자, 자 이득점 좋아요. 네, 네 만들어지면서 이제 한 점. 조재호 선수의 매치 포인트. 마지막 공을 네 지금 또 옆돌리기 선택을 하는 조재호 선수인데요. 저 하얀 공의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할지 네. 지켜보는 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틈 사이로 좀 빼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아주 두꺼운 두께로 밀어서 그렇죠? 두껍게 오, 이 네. 공을 근데 짧게 봤네요. 자 짧아지는 각이 네. 와, 득점 네. 성공. 끝까지 좀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습니다. 아, 네. 오, 조재호 선수의 마지막 선택은 네. 네. 자, 한번 뭐 저도 한번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대부분은 긴 쪽으로 시도를 하거든요. 네. 짧은 쪽으로 시도해서 득점. 네. 상당히 아. 또 마지막 4세트는 두 선수 다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네, 조재호 네. 선수도 좀 힘겨웠다는 표정이죠. 네, 오늘 세트 중에서 가장 두 선수 박빙의 승부였는데 오, 지금 이 선택은 아, 짧은 각. 네. 네, 마지막에 짧아지는 각도가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충돌도 잘 피하면서 마지막 점수를 만들어낸 조재호 선수. 이렇게 최재동 선수를 꺾고 16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뭐 두 선수 워낙 사실 친분이 많은 선수들이다 네. 보니까 오늘 경기 끝난 이후에도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네.